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게그 관련해서 여러분이 1급에서는 그걸 아시죠? 참나가 늘내 안에 있다. 성령이 있다. 그게 날 떠나지 않는다. 이걸 아시면 1급 제가 본연산매 1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급에서 1단 가는 얘기를 요즘 많이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1급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 다음 과정을 자세히 소개해야 할 저도 이제 그게 자명해지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그래서 요즘 드리는 말씀이 또 말씀을 드려볼게 참고해 보세요. 1단계가 아까 말한 1급에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참나가 늘 흐르고 나는 1급이 이런 단계입니다. 참나가 내 안에 늘 있고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나를 더잘 만날 수 있는 상태, 수시로. 이해되시죠? 이런 경지가 1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확철대오인데요. 이게 대승이 확철대오랑 소승에서 아라한이 얻는 확철대오가 살짝 틀려요. 원리는 같은데. 원리는 대승이 확철대오가 더 원리에 맞습니다. 나라는 놈이 어디 가지를 않으니, 그쵸? 나라는 놈이 내가 이미 참나인데 나는 어딜 가지 않으니 내가 뭔 짓을 해도 사실 참나는 날 떠나지 않고 나는 언제든지, 그리고 참나는 나한테 내가 있음이라는 느낌으로서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고 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참나를 더 강하게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요 정도면 대승이 추구하는 1급이고요. 소승이나 힌두교가 추구하는 1급은 똑같은 이건데, 본질은 똑같은데, 그분들은 육바라밀이나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이제 그걸 없애는 쪽으로 가죠. 1급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하루 종일 참나만 만나고 있을 수가 있겠죠. 뭔가 잘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은 애초에. 이미 참나가 목적이었고, 참나를 만났으니까, 자나깨나 참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더 삼매 상태를 더 많이 누리시겠죠. 근데 이거는 에고의 조건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예, 참나를 더 들여다보든 덜 들여다보든 참나는 늘 똑같으니. 그래서 대승은 아까 우리 학당에서 말씀드리는 1급이 대승의 1급이에요. 왜냐, 바로 이제 사회생활 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소승과는 약간 맛이 다르다 설명하실 때. 그래서 혹시 소승 성자나 힌두교 성자들이 얘기하는 1급 얘기를 들으면, 깨달음을 얘기를 들으면 더 뭔가 초월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미진한 거 아니냐 혹시 생각하신다면요. 논리적으로 우리 얘기가 맞죠. 다만 그분들은 이제 더 사람들한테 뭐를 도를 피한다든가 보시를 해야 된다든가 선행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애초에 열반을 얻었고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는 상태로 계속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아예 그냥 안 먹으세요. 그러니까 하실 일이 그럼 남은 생을 계속 참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얻은 게 귀하다 하고. 그래서 묘사하는 게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급은 우리가 말씀드린 1급이 맞고요. 참나가 늘 있고 나는 언제든지 참나랑 더 긴밀한 접속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그 힘을 얻으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할게 아까 말씀드린 금강경에서 말하는 법공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아공을 얻은 것밖에 안 돼요. 불교 용어로 아공, 내가 공하다, 에고가 여기서 아는 에고입니다. 에고가 공하더라 하는 걸 아셨어요. 에고도 에고 이전에 참나가 주인이라는 걸 아셨죠. 에고도 참나의 작용인지 아셨죠. 이제는 나 말고요 세상에 대해 나가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공하다라는 걸,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단계 수행은 내가 지금 참나인지 아셨으면, 이게 이제 1급에서 다 얻으셔야 할 것들이에요. 1급에서 이것까지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저 어떠세요? 저 공한가요? 제가? 보고 계신 제가 공한가요? 구분하지 말고 보세요. 참나 자리에서 저를 보세요. 참나를 조금이라도 아셨다면 참나 입장에서 본인의 감정도 느껴보시고 참나의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참나를 각성한 마음으로 본인의 감정도 느껴보시고 저도 느껴보시고 이 방도 느껴보세요. 맛이 다르죠? 나랑 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느껴보세요. 그냥. 좀 맛이 다르죠? 그리고 제 얘기 지금 깨어서 듣고 계셔보세요. 깨어있지 않고 제 얘기 들을 땐 남의 얘기인데 깨어서 들으시면요. 여러분 둘이 아니실 겁니다. 깨어서 들으시면 초연한 마음으로 제 얘기를 듣고 계실 거예요. 그 초연함이 어디서 오냐면요. 이 전체를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마음에 일어난 현상들을 느끼고 계세요. 둘로 가르지 않고. 이런 느낌을 느껴보시던, 느끼시는데 개념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안 하면 본인께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나 어디 명상에서. 이 선택을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선택을 못 하면은 지혜가 늘질 않아요. 이건 이거다라고 말을 못 하시면 지혜는 안 늘어요. 그 근처에서 계속 배회하십니다. 결론을 내리신다는 게 지혜입니다. 내가 겪어보니 이건 이거더라고 뭔가를 하나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가에서 그걸 결택이라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선택을 안 하면은 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결택을 할 때 해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열반에 들고 견성을 해요. 딱 결정을 했을 때. 그게 그 에고의 몫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에고가 참나를 충분히 체험하고 에고 입으로 나와야 돼요. 참나는 이렇더라. 에고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에고가 결정을 안 해주면 다시 헤매게 돼 있어요. 참나를 받더라도 참나가 따로 더 있을 거야 하는 순간 다시 헤매게 돼요. 신기하죠. 참나는 온 존재를 우리 마음에 드러냈어도 사실 나중에 알고 보시면 참나를 많이 만나셨어요. 너였어? 난 많이 만났던 사이잖아, 나랑. 한 번도 결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돌고 또 돌고 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신다는 게, 지혜라는 게 모든 종교에서 최고로 치는 이유가 지혜는 에고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참나를 하느님을 충분히 만난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되지 하나님은 사랑인가? 아직 이거 안 돼요. 또 돌고 또 돌아야 돼요. 딱 결택이라고 합니다. 결택이 이 견성을 이루는 지혜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대로 결정해 보세요. 지금 참나는 내 안에서 날 떠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으세요? 체험적으로. 체험적 이해가 이게 지혜예요. 체험을 바탕에 둔 딱 결정. 부처님처럼 재행은 무상하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열반은 적정하구나, 고요하구나, 고요적 고요정이거든요. 열반은 참으로 고요하구나 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견성이세요. 열반을 보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체험 없는 개념으로는 어떨까요? 열반은 고요해야 마땅해 뭐 이런 건 결택이 아닙니다. 고요해야 맞지 이런 거. 그러리라고 추측하는 거잖아요. 이건 결정적 선택이 아니죠. 열반은 내가 해보니 그렇더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체험과 개념이 만날 때 지혜가 되고 자 그럼 또 체험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참나로 존재하시면서 제 얘기 보고 듣고 해보세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일이지 다. 생각, 감정, 오감이 여러분 마음이라는 걸 한번 결정해 보세요. 맞나요? 생각, 감정, 오감은 여러분 마음 아닌가요? 그러면요. 저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존재하는데 색깔, 그렇죠? 색깔, 소리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냄새, 뭐 맛을 보실 수는 없고 아무튼 오감 정보 아닙니까? 오감 정보밖에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제가 떠들고 있죠. 여러분 각자 마음 안에 존재하는 저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을 깨어서 참나 자리에서 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되시고요. 에고로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분명히 나와 남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 남을 모르겠다고 보셔보세요. 몰라고만 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방법도. 내 살이 여기까지인지 지금 이 컵까지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 컵을 보시면 이 컵이 난지 남인지 모르고 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지 나다 남이다를 안 따지세요. 그 묘한 느낌이 안에서 흐릅니다. 참나가 등장할 때는. 이것만 이 컵을 한번 보시라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깨어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 컵을 여기까지 여러분을 확장해서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깨어나십니다. 참나가 여러분 마음 안에서 등장하시게 돼 있어요. 에고가 현재 약해져요. 에고는 내 육신이 나라는 게 에고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까지 나라고 느껴보세요. 모른다 하시고. 여러분 마음 평안하시죠? 상라가정이 올라오실걸요? 고요함, 순수한 알아차림. 그렇죠. 그 자리, 나이도 안 먹는 그 자리가 나라는 게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나 위하는 마음인데 지금 이 바깥까지 확장시켜버리면요. 이걸 나랑 남을 안 가르고 보시면은 에고의 소리가 낮아지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느껴보세요. 이 방 전체까지 의식을 확장해보세요. 에고가 나는 그래도 내 몸뚱이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확장해서 생각하고 뭐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참나랑 둘이 아니고 감정도 둘이 아니고 오감도 둘이 아니라는 게 다 여러분 마음인데 마음은 누가 있어서 존재하나요? 나라는 놈이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감정도 하고 보고 듣고 하잖아요. 결국 말하면 이 컵이요. 여러분이 참나가 있기 때문에 이 컵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기 컵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 안에 이게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랑 똑같은데 지금 여러분 이 컵을 보고 있는 놈이 참나고 그 참나로 인해서 나는 저 컵을 본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컵이 지금 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을 깨닫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내가 사는 우주는 내 마음의 작용이고 참나가 있어서 이 우주가 펼쳐지는구나.
여기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요. 말로만 해놓으면 어려운데 지금 느끼시면서 보세요. 참나 입장에서 분별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느껴보세요. 둘인지 이게 둘로 느껴지시는지. 여러분 마음인데요, 사실은. 뇌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이 방 지금 보이시는 거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시는 겁니다. 망막을 통과할 때요, 이 전기 신호가 이렇게 해서 뇌에서요, 다 재구성해서 보고 계신데 지금 이게 나 밖에 이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그냥. 어떻게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걸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객관적인 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거는 지금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바깥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신호가 온 거고 우리는 그 신호를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수신해서 보겠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의 수신기라면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근데 이 수신을 가능하다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도 슈퍼의식이 있기 때문에 수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지금 보고 있을까요? 동질의 것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놈이 참나고. 그래서 예전 도인들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저 하늘의 구름도 나로 인해 존재한다는 말. 밖에서 나가서 구름 보시면 구름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거는 내가 있어서 저게 있구나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요게 이제 2단계 지혜입니다. 나를 먼저 아신 뒤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깨워서 주변을 느껴보기 연습을 해보세요. 깨워서 화를 느껴보기 이런 식. 깨워서 남하고 대화해보기. 깨워서 이 감각을 느껴보기 하면 맛이 좀 달라져요. 그 맛이 달라진 걸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왜 맛이 달라질까라고 생각해보니 따져보니 이것들은 다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예전엔 마음인지 몰랐는데 내가 있고 남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따져보니 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오감 정보 아니면 생각, 감정이더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조합해서 보고 살았네 하는 요 깨달음도 재밌지 않겠는가. 사람이 여기까지 깨달으면요. 이제 도인, 거의 이제 도인 나오기 직전입니다. 아, 이랬구나. 일체 유심이었구나. 요런 말이 실감나게 결택이라고 아까 했죠. 이게 실감나게 내 입에서 당연한 얘기구나라고 나오실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한 반도인 되신 거죠. 이상한 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마음이야. 막 그러면 이게 진지하게. 사람 좀 이상해지는. 일반인에서 지금 뭔가 자꾸 탈색이 되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어요? 해보세요. 나로 존재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끼기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요. 저게 나랑 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나시고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나랑 둘입니까? 그리고 마음이라는 물건은 이것도 한번 선택해보세요. 마음이란 물건은 내가 있어야 돌아간다는 거. 이거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나라는 게 없는데 내가 생각한다, 감정, 생각, 감정, 오감 이게 꼭 나밖에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은 다 나라는 주어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느꼈어. 나는 이렇게 보고 듣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하신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놈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라는 건 굴러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마음이라는 수신기에 그 수신된 내용들이고요. 그걸 조합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걸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느끼시는 모든 게 청정하다는 거는 참나의 작용이 마음인데 참나가 청정하다면 마음이 더러울 수가 없거든요. 참나로 인해 돌아가는 것들인데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워서 보실 땐 아무 분별이 없어요. 더럽다, 더럽다도 청정해요. 깨워서 느껴보시는 더럽다는요. 그렇죠? 에고가 느끼는 더럽다는 빨리 도망가고 싶다지만 깨워서 느껴보시면 그냥 이런 조합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 이루는 조합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아주 흉악한 걸 봤더라도 그거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재구성한 거 아닌가요? 모니터를 보다가 아주 더러운 거 보면 아유 TV가 더러워졌네 하실 겁니까? 그 빛을 그렇게 모아서 TV가 더러운 장면을 나타냈다고 해서 TV가 더러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더럽습니까? 그렇죠. 더러움이라는 우리 또 마음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조합들인 거죠. 그게 어떤 조합은 기분 좋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금 조합해서 보고 계신 건데 어느 부분이 더럽다고 그 부분만 도려낼 수가 있네. 다 내 우리 마음이 지금 마음이 그렇게 반영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전체가 지금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걸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합니다. 색깔이건 생각이건 감정이건 다 참나의 작용으로 내 마음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거를 이거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그 힘, 체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깨워서 자꾸 사시다 보면 이게 단박에 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참나를 먼저 찾으시고 참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시다 보면은 다 내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는 느낌들이 조금씩 오실 거예요. 천천히 자꾸 천천히 맛을 보세요. 그래서 아주 싫은 느낌 제가 이렇게 남이 찔렸어요. 아 아파 하더라도 에고 입장에선 아픔과 에고가 지금 또 딱 이렇게 만나서 지금 풍짝을 벌리는데 그 너머에서 깨어서 딱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고 여기서 느껴지는 이 통증도 하나의 그냥 느낌이죠. 이놈 둘이 만나서 난리가 나는 것 다 보이실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게 처연해진다는 거고 참나 입장에서 볼 때는 주객이 노는 것들이 다 보여요.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노는지가. 이러면서 전체가 사실은 참나로 인해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실체가 아니고 참나가 실체고 이놈들은 참나에서 펼쳐지는 무한한 작용들이구나. 바다가 청정하면 파도도 청정하겠구나 하는 요 마음을 예전에 성인들이 깨달은 분들이 노래할 때 아, 현상계는 니르바나라는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일 뿐이다. 막 하늘과 구름이 둘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을 느끼신 분들이 묘사한 겁니다. 그래서 막 어려운 얘기 같지만 느껴보세요. 깨어서 지금 느껴보세요. 깨어서 내 생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있는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그러면 그 생각 가지고 난리치는 생각도 보이고 그 생각도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깨어서 보시면요. 내 마음에 일어난 작은 파도들이에요. 그냥. 지금 이 보이는 이 오감도요. 나라는 놈 입장에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요. 집에서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계속 바뀌었죠. 공간이. 근데 참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화면만 계속 바뀐 겁니다. 이해되세요? 천동설 지동설만큼 이게 재밌는 겁니다. 참나 입장에서 보면 오감만 계속 바뀌고 여러분 입장, 에고 입장에서는 이동을 하고 있는데 참나 입장에서는 화면만 계속 바뀌고 이해되세요? 예, 바라보는 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놀아보면서 그렇구나 하시는 게 이 명상과 사마타와 입바사나라고 불교 사는 게 이거예요. 사마타 명상에 든 다음에 참나 상태를 만든 다음에 입바사나 이런저런 분석을 계속 해보는 거. 내 마음 이거는 뭐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실제 해보셔야 돼요. 그걸 도와드리는 게 경전이죠. 제 얘기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안 해보시면요. 요 결정을 못 내리시면 지혜는 안 납니다. 제 얘기를 아무리 믿으셔도 안 돼요. 저는 다 믿습니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본인이 체험적으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도를 얻으시는 거지 제 얘기를 다 믿어주시는 건 고맙긴 하지만 본인 도는 안 납니다. 왜냐? 믿고 있는 거라 그거는 선택이 아니거든요. 나의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영적 단계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출발할 건가네요. 그 단계에 도달하게 도와드리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험과 어떻게 가면 그걸 가실 수 있는지 어떻게 사고를 하시면 빨리 좋은 선택을 내리실 수 있는지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 선택은 사단 분석을 해도 자명하다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정하셔야 돼요. 지금 자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또 얘기를 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자명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나 그 개념을 이렇게 따지는 데 있어서 혹시 뭔가 좀 자명하지 않은 게 끼어 계시면요.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명하게 여기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영성이 이제 성장해요. 영성을 성장시켜 드리는 게 이제 제 목적이니까 이거를 인류가 많은 도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줬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간다는 이게 안 보이면요. 그분들은 도인일지 몰라도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결국 도를 못 얻고 끝납니다. 그냥 맹신하다가 끝나버려요. 결국 자기는 똑같아져요. 여전히.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불교 가서 열심히 믿다가 하루아침에 교회를 다니실 수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맹신을 했기 때문에. 요걸 믿다가 요걸 믿은 것만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본인이 안 늘었잖아요. 하나도. 어느 종교를 믿든지요. 거긴 지혜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시키는 대로 체험을 하면서 지혜가 늘 때 어느 종교를 믿어도 지혜로운 분이 되고요. 예, 그냥 종교를 옮겨 다니는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믿었다는 식으로. 제 말이 100% 다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혜가 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참나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도 이걸 정확히 해요. 사마타 상태에서만 입바사나 하는 겁니다. 원래 입바사나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바사나는 개념적 분석인데 항상 전제가 입바사나는 사마타를 전제로 해야 돼요. 선정에 든 뒤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깨어서 분석을 하지 않으면 다 엉터리 결론이 나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참나 상태에서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에고로 분석하시면 어떻게 나와 남이 둘이냐, 아니 뭐 하나냐 이런 말로 하시겠지만 지금 나와 남을 가리지 말고 느껴보세요. 이 방 전체를. 둘인 것 같으세요? 일단. 분간하지 말고 느껴보세요. 이게 둘인 것 같으세요? 마음이다 뭐다 다 따지지 마시고 모른다 하고 이 방에 있는 모든 걸 느껴보세요. 소리건 색깔이건. 둘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냥 하나예요. 제가 통의식 상태라 그래요. 전체를 하나라고. 천지도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도 둘러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명상에 드신 분이 나오면 뭐라고 하나요? 우주가 나더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깨어있어 보니. 왜냐 여러분 나라는 게 우주의 신하고 동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신성의 상태로 존재할 때 보면 우주도 전체가 둘이 아니거든요.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자리로 존재하시면 왜 나와 남이 둘로 느껴지시겠습니까? 네, 에고로 존재하면 둘이에요. 에고는 거칠게 얘기 드리면 에고는 여기까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이에요. 내 몸 관리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라고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 당연히 저쪽은 남이에요. 에고는 당연히 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에고의 소리를 쫙 낮추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그 이 나라는 존재감 자체를 이렇게 더 의식을 확장시켜보면요. 강도를 더 높여보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좋은 음악 들을 때 탁 사라져요. 나의 경계가. 이해되세요? 무경계로 들어간다고요. 멋진 그림을 볼 때 탁 무경계로 들어가요. 순간적으로 우주가 나인 것 같은. 나라는 존재만 우주에 꽉 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그냥 탁 갖다 놓으면 여러분 의식이 착 무경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충만한 겁니다. 내가 작은 내가 큰 이 산과 대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위축되고 작겠죠. 그런데 보는 순간 하나로 딱 경계가 사라지니까 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우주에. 그러니까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불만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주랑 내가 하나 될 때만 우리는 만족이 와요. 그러니까 홈쇼핑할 때 우주랑 잠시 하나가 되죠. 잠시. 내가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게 딱 메꿔지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 하지만 금방 그건 깨지죠.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는 만나는데도 참나를 참나인지 모르고 아버지인지 모르고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입이 잠시 다물어질 때 아버지를 느껴요. 입이 다시 궁시렁거리면 사라져요. 느낌이 옅어져요.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원리 간단한 원리를 아시고 지금 에고 입만 잠깐 막아보세요. 몰라 해보세요. 모르겠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요. 무경계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경계를 나누지 않아 버리시면 무경계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내가 등장한다니까요. 에고가 더 할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에고는 재미가 없죠. 경계를 안 나눠버리니까. 그러니까 몰라라고 하시면 그냥 참나가 나오는 이유가 경계를 안 나눠버리니까 에고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에고 입을 딱 다물어버리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존재만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그거. 그게 참나거든요. 몰라 해보세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게 나랑 남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몰라만 해보세요. 도마복음 보면 예수님이 가르지 마라. 하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깨어나는 도리예요. 가르지만 않으시면 이거다 저거다 따지고 계시면 에고가 계속 돌아가는데 몰라 해버리면 에고가 탁 멈춰버립니다.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1단계랑 2단계 좀 구분이 되세요? 그 하나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걸 알고 그 상태에서 이 모든 걸 느껴보시면 결국 그놈 전체가 둘이 아니란 걸 아는 이게 어려운 용어로 불교에서 아공, 에고가 공하다. 두 번, 그 다음 단계 법공, 현상계도 공하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게 공하다. 3단계가 있어요. 구공, 함께 굳자거든요. 모두 공하다. 같은 얘기예요. 앞에 것들이 이제 더 심화되면서
전체가 공화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체가 공한 이 진리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전체가 공하다는 그럼 참나도 경계가 없는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보고 듣고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이게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 같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청정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도 아직 2단계예요. 그렇죠? 전체가 청정하다. 그래서 이제 3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3단계는 나와 남 전체가 청정하다. 자, 여기서 3단계에서 또 그 안에 3단계가 있어요. 3단계에서 전체가 청정하다만 느끼고 계시면 안 돼요. 아까 같이 이제 의문에 빠져요. 첫째, 내가 청정하고, 두 번째, 현상계가 청정하고, 세 번째, 모두 청정하구나 할 때, 그때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 3단계 단계에서 이 3단계로 또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모두가 청정하다면요. 왜 요 놈은 나한테 고통을 주고 저 놈은 나한테 행복을 줄까요? 그쵸? 모두가 청정한데, 청정한 중에 차이가 있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청정한 중에 재료는 다 청정한데 흉악한 그림이 있고 이쁜 그림이 있듯이. 그쵸?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저를 만들어서 보고 계시죠? 종합해서. 좀 더 이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쵸? 저건 되게 불편하게 마음에 안 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자, 여러분 똑같은 마음인데 왜 그게 갈라질까요? 그럼 이걸 무시하고 말까요? 아니에요. 이걸 다 긍정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마저도 청정하기 때문에 다 긍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2단계에서 3단계를 가면요. 일체를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긍정하니까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면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요. 슬픈 마음이 들어도 이걸 단순히 무시하면 안 되고 왜 슬픈지 원인이 있어서 나왔겠죠. 그 원인을 없애줘야지 단순히 슬픔만 없어지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3단계 가면요. 이걸 다 인정해 주고 그 안에서 인과관계를 다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마저도 청정하다고 보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연기법이 청정하다. 즉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다 청정하니까 그 안을 존중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제 이게 바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청정하다 해서 끝나버리면은 이런 여기 이기막까지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내가 청정하다. 이 현상계가 청정하다. 내가 보는 이 모든 것이 다 청정하다. 마지막으로 다 청정한데 그 안에서 나는 육바라밀을 해야겠다. 이게 3단계입니다. 명확한. 이렇게 3단계를 한번 나눠보세요. 1단계 내가 청정하다. 2단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게 청정하다. 3단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두가 청정하니까 그 안에서 이왕이면 좋은 결을 선행을 해야겠다. 악업을 이왕이면 안 해야겠다. 이때 선악은요 이미 청정한 선악입니다. 악도 재료가 청정하고 선도 청정한데 이왕이면 선을 택해야 내 마음에는 늘 보기 좋은 것만 펼쳐지겠죠. 이해되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따라오시면 이 3단계 안에서 제가 3단계를 나눠서 설명드리는데 첫째가 이걸 아는 겁니다. 자 이제 육바라밀이 중요하다까지 아셔야 3단계입니다. 예. 이왕이면 선을 해야겠구나. 모두 청정하지만. 여기까지 아시면 3단계고요. 3단계 안에서 좀 3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첫째, 참나가 진짜 선을 원하는지 한번 꼭 보시고요. 육바라밀 원하는지. 2단계. 현상계가 그러면 안팎이 같으니까 현상계에서 내가 진짜 육바라밀 했을 때 현상계가 진짜로 좋아지는지 보셔야죠. 그렇죠? 내가 사단을 했는데 나만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걸 판단하시겠죠. 체험적 선택이 안 되잖아요. 체험적 선택을 3단계에 지금 육바라밀을 가지고 주제로 얘기해보면 또 3단계로 육바라밀을 연구해보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참나에서 현상계가 공하다. 그 다음 이왕 현상계가 청정하지만 이왕이면 선을 육바라밀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이 3단계로 내리셨다면 그 육바라밀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 그 단계 안에서 또 3단계를 찢어서 첫째 진짜 나는 내 참나는 육바라밀을 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쵸. 에고가 원하는 건 육바라밀이 아니기가 쉽죠. 그러니까 참나 입장에서 육바라밀이 에고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에고가 참나한테 초점을 맞춰주기만 하면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맞춰주기만 하면 뭐가 나오는지. 참나는 원래 선한 걸 원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근데 그게 에고로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선택은 에고가 하는 거지. 원래 참나는 선한 것만 선택하지 않고. 그거를 알아보시라는 거죠. 진짜 그런지. 알아보셔야 알죠. 그렇죠? 제 얘기 바로 믿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걸 확인하는 게 1단계예요. 참나는 진짜 선한 것만 택하는지. 그러고 나면 그럼 제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밖에서는요.
내가 택했는데 이상하게 나만 괴로워지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참나는 아까 분명히 우리가 연구하기를 참나는 안팎을 다 꿰뚫어서 청정하게 하는 그 존재인데 왜 이상하게 내가 안에 참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했더니 상황이 더 꼬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되니까 해보시고 실제 내가 남들한테 사단을 했을 때 육바람했을 때 남들도 좋아지는지 사회도 더 밝아지는지 가정도 더 화목해지는지 이걸 실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2단계에서. 그 다음에 3단계는 이 실험이 다 끝나면 어떤 선택이 날까요? 나는 어떤 일이 닥치든지 지금부터 사단으로 해결하겠다는 딱 그 결정이 나셔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일지보살입니다. 1단이에요. 1급에서 1단 되는 과정을 제가 지금 3단계와 그 3단계 안에서 또 3단계를 제가 나눠서 설명해 드렸어요. 딱 이것만 지금 외우세요. 참나. 내가 참나가 늘 있구나. 청정하구나. 참나가 청정하구나. 여기 아공의 단계에서 얻어지는 깨달음이고요. 두 번째, 법공의 단계에서 내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 감정, 오감은 다 그놈도 참나의 작용으로서 청정하구나. 3단계, 그 안에서 다 청정하지만 어떤 것들은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떤 거는 나와 남을 모두 아프게 하고 어떤 것들은 나와 남 모두를 행복하게 하더라. 고로 나는 선을 택해야겠구나 라는 이거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까 그 3단계로 결정을 연구를 해보시라. 진짜 참나는 선을 원하는지부터 그래서 그 실제 선을 했더니 좋아지는지 그리고 나는 늘 선을 선택하는 그 결정을 확실히 하셨는지 여기까지 분석을 하시면요. 이 3단계 안에서 여러분은 거듭나버려요. 인격이 질적으로 변하세요. 참나 때문이에요. 사실. 에고는 똑같은데 참나가 등장해버리니까 에고가요. 자기 삶의 그 패턴을 살짝 바꾸게 됩니다. 참나랑 조화를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인식이 지혜로워진 거 아닙니까? 참나랑 같이 살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참나랑 그냥 같이 지냈을 뿐인데 생각이 근원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딱 깨어있었더니 지금 생각이 바뀌어요. 이상하다.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나로 인해 존재하는 내 마음의 작용이네. 이건 엄청난 이거는 천동설 뭐죠? 믿다가 지동설 믿는 것만큼의 뒤집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를 얻었구나 하고 자기가 우주를 이제 좀 더 이해하게 됐구나 하는 엄청난 환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쾌감을 못 느끼시면요. 연구자로서 부족합니다. 정신과학자로서 지금 정신과학을 연구하시는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보세요. 실험을 본인 마음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실험실이 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과 몸. 실험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소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실험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이 실험하기 좋게 여러분한테 재료는 다 줬어요. 근데 이 재료를 본인이 못 살리면 아주 짐승보다 못하게 살 수도 있고 이걸 잘하면 여러분은 이제 신성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실험장은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세요. 참나부터 아는 게 모든 실험의 시작이에요. 나를 알고 나면은 아, 다 내가 있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속이구나. 내 마음만 참나만 찾으면 여러분 마음 자체는 끌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요. 참나를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마음은 아무리 번뇌 상태에 있더라도 갑자기 화평해져요. 이런 걸 여러 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내가 주고 마음은 말이구나. 주객이 있다면 마음은 그 말단적인 거구나 라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서 돌아가는 생각감정 오감도 참나가 뿌리기 때문에 참나에다 물을 주면 꽃과 가지는요 저절로 생각감정 오감은 저절로 힘을 타게 돼 있고 잘 쓰게 돼 있구나. 힘이 넘치게 돼 있구나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을 지치셨으면 빨리 몰라 하셔서 참나에다 관심만 주시면 돼요. 관심을 주면 힘이 나겠죠. 그러면 생각감정 오감도 더 탄력을 받고 더 바른 생각, 더 좋은 감정을 품게 돼 있습니다. 참나의 영향으로.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마음을 관리하시는 거랑 이런 원리를 모르고 힘든 생각을 붙잡고 싸우고 있거나 힘든 감정을 붙잡고 싸우고 계시면 지금 꽃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물이 지금 안 올라오는, 양분이 안 올라오는데 꽃이 막 이쁘게 키우려고 꽃에다 주사 놓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일시적이지 효과가 안 나겠죠. 뿌리에다가 비료를 주시면요. 쭉 전체 꽃이 탄력을 받을 텐데요. 물과 양분을 주면서 관심을 늘 뿌리에다 주시는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도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선택했던 것들을, 제가 실험을 통해 알아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실험해 보시라고. 똑같은 실험자 입장에서 실험을 하셔서 결정한 만큼 여러분 겁니다. 영성지능은요. 여러분이 체험을 통해 선택한 만큼 여러분의 영성지능의 단계예요. 더 많은 걸 결정하시면 여러분은
더 많은 그 영성 높은 영성 단계를 얻으세요. 그래서 영성 단계가 높다는 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성인은요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체험을 통해서 이미 인간관계랑 마음을 풀리는 우주를 이해하는 진리를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결정할 때 그분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 성격이 뭐 인간의 애니어그램만 해도 성격 9개는 아니죠. 기질. 그 9개 기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인도. 그런데 그분들은 문제가 안 생겨요. 기질 때문에 자기가 선을 실천하는데 장애를 안 받아요. 예, 왜냐? 너무 많은 걸 알아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자명한 진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해요. 알아도 거부하고 자꾸 하다가 진짜 훌륭한 이제 성인의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노의 공자님이 그 성인의 단계를 정심소욕 분류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이제는 법도에서 어긋날 수가 없다.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2단계까지 가는 게 모든 수행의 목적입니다. 1단계가 뭡니까? 지우학, 학문의 뜻이 섰다. 아까 거기가 일지보살이 1단계예요. 내가 사단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사는 우주가 평화로워지는구나. 남들이 사는 우주도 그래야 나랑 똑같은 저분들도 다 저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만 우주가 아니죠. 제 마음도 우주죠. 내 우주를 긍정할 때 남의 우주도 존중해 주게 돼요. 결국 내가 좋은 일을 선행을 했을 때 이거는요. 온 우주의 그 선행이 되는 겁니다. 남들까지 다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분들 우주를 지금 밝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요 마음까지 들기 때문에요. 이런 큰 뜻이 서면은 학문의 뜻이 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3단계 가면 뭐죠? 30의 1이 학문이 섰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할 눈이 생기면 3단입니다. 삼지보살은 그걸 얻어요. 사지보살은요. 그런데 삼지보살은요. 큰 얼개를 얻은 거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 생기는데 사지보살은 불혹. 4단계는 불혹. 불혹은 뭡니까? 의혹이 없다. 디테일한 데까지 다 찾아내요. 디테일한 선까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4단만 돼도.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에 지금 선이라고 하는 걸 해보시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는 게 있어요. 나는 분명히 선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연구해보면 빠진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좀 놓친 것들. 그걸 자꾸 찾아내다 보면 3단계에 도달하는데 안 놓지 큰 그림에서 거의 안 놓치는 단계에 도달하고 4단계 가면 디테일한 데까지 다 잡아내요. 안 놓쳐요, 잘. 딱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 일이 발생하겠구나.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 그 디테일한 데까지 다 찾아내서 미리 대비를 해버립니다. 4단계만 가도. 5단계 가면 지천명. 천명이 그냥 들린다. 그냥 알아져요. 탁 보면은 선악이 디테일한 데까지 다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6단계는 이순, 순종하고 따른다. 보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최대한 자기가 그걸 수용하려고 노력해요. 그 얘기는요, 5단계까지도 알긴 알지만 자기 기질에 구속받아가지고 못하는 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6단계는 기질을 자꾸 다스려서 자기가 옳다고 선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기를 자꾸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따를 리, 말 들을 리, 따를 순, 잘 듣고 따른다는 단계고 천명에 그게 7단계에 가면은 정심소욕 분류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긋날 수가 없게 되는 그 경지에 도달을. 여기까지 가야 본인이 안심해요.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그전엔 여러분 안심 안 될걸요? 아무리 알아도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우주를 깨놓을 짓을요. 화평을 깨버릴 짓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해가지고 여러분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건 아닙니다. 단, 여러분 우주는 여러분이 이제 결정권자니까 다른 분이 여러분 우주에 행패를 부렸더라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는 여러분이 주인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그래서 처리하는 능력이 좋아지다가 한 7단계 성인이 되면 7단계부터 성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유가 왔잖아요. 지금 이걸 다시 줄여서 얘기하면 지금 7단도 좋지만 1단이 돼야 되잖아요. 1단만 되시면 제가 요즘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 1단만 우리나라 과반수만 1단 나오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풀 수 있다고. 그렇겠죠. 한 분 한 분이 참나를 알고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이왕이면 나와 남이 모두 좋은 선택을 하실 줄 알면 이게 1, 2, 3단계죠. 나를 알고 남을 안 다음에 나와 남 모두에게 좋은 선택을 하시려고 하시면 1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생기셨으면 1단이고, 2단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2단은 뭐냐면요. 1, 2단을 보통 같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1단은 확신이 생기셔서 살아가시면 1단이고요. 4단 분석 모투를 쉬지 않고 쓰시면 1단입니다. 2단은요. 이 버릇이 인이 베켜버리면 2단이에요. 습관화되면, 안착이 되면. 내 주무시다가도, 아, 4단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가 4단 어긴 게, 4단 안 따지고 한 일이 있으면 찔리고, 해야 마음이 편해진 단계까지 가면 2단 실력이 돼요. 2단만 나오면요. 만약에 1단에서 2단들만 우리 국민들 중에 나오시면요. 나라가 어떻게 휘청할 수가 없겠죠. 다 보고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 만약에 이런 눈으로 정치를 보고 있고 교육을 보고 있고 경제를 보고 있으면요. 엄한 짓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확실한 책이라는 거예요. 제일 이상한 방책이면서 사회에 대안을 내놔봐라. 만약에 제가 이 대안을 글로 써서 내놓으면 좀 제정신 아니네 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의외로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역사상 이외에 에고 차원에서 접근한 모든 방식은 실패했거든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역사책에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고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있어요. 세종 때처럼. 금방 다시 망했죠. 에고가 통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그런 세종대왕 같은 왕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그러면 교육법이 있어야 세종대왕 같은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영성지능 높은 사람 말고요. 영성지능이 아무리 낮은 사람도 이 공부를 통해서 나와 남이 하나단 말을 하게 만들면요. 결국 그 결정적 선택이라는 건 이겁니다. 어떤 게 결정적인 선택이냐.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을 때 결정적인 선택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제가 자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부정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자명하다는 진리는요.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해보세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자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1 더하기 2라는 걸 부정해 보려고 했는데 1 더하기 2라는 게 너무 자명하더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것들이 많아지시면요. 여러분은 영성이 높아져 가고 맞지? 그거지? 나랑 우주랑 둘이 아니지? 이 말을 결정적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명하게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체험을 해보셔야겠죠. 둘이 아니지, 진짜로 해보셔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이게 둘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 참나, 저쪽 참나가 분명히 다르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방식이. 참나 자체는 하나라더라도 지금 돌아가는 이 현상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저쪽에서 작용하는 거랑.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도 진리잖아요. 자명한데. 근데 둘이 아니라는 건 뭔 소리냐. 예, 두 가지 입장에서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저쪽 참나랑 이쪽 참나가 둘이겠어요? 참나라는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랑 두 번째 현상계에서 결국이요. 현상계에서 아까 말한 이 모든 게 내 마음 작용 아닌가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측면에서도 인정을 해보시다 보면 식견이 뭔가 다른 좋은 결론이 나실 겁니다. 제가 꼭 뭐라고 얘기를 안 드려도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런 좋은 생각들을 갖고 품고 계시는데 왜 남한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결론이 나요. 사단을 실천해야겠다. 황금률을 실천해야겠다. 육바라밀을 해야 올바른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시겠죠. 되게 어려운 얘기 드렸는데 이해되세요? 공감되세요? 역사상 막 1단을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어떻게 올려보자는 이런 시도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요즘같이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스마트폰에 유튜브로 좋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 대거 뿌릴 수 있는 시대에 왔는데 컨텐츠가 없어서 다 좋은 기계는 만들어놨는데 컨텐츠가 없어서 좋은 걸 못 보고 산다. 이건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건 이런 거 아닌가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길인지 하는 이런 메시지들 이걸 누구 말을 믿어라 하면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믿어서 될 일이 아니고 체험하시기 좋게 뭐죠 요리하시기 좋게 좀 썰어서 팔면 좋잖아요 고기도 여러분 드시기 좋게 제가 좀 썰어드리는 겁니다 소화는 여러분이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드시면 드시기 좋을 거다는 얘기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먹으면 먹기가 편하실 거다 이런 얘기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